안녕. 피곤해 보인다고요? 여러분. 오늘의 메이크업입니다. 새롭죠? 제가 오늘 셀프로 메이크업을 되게 가볍게 했었는데, 뭔가 갑자기 이렇게 그냥 웹서핑을 하다가 스모키 메이크업을 본 거예요. 그래서, 아, 스모키 메이크업 해보고 싶다. 예전에 스모키 메이크업을 해본 적이 있거든요. 아마 마리끌레르 촬영 때였는데, 그때 사진이, 노래를 잠깐만 틀어놓을게요, 뭐라도. 그때 있어요, 사진이. 그래서 해보고 싶었는데, 약간 셀프로 하기 약간 부담스럽잖아요, 스모키가. 그래서 아, 약간 찾아보고만 있었는데 마침 우리의 척척 박사, 메이크업 박사 혜인이가 제 앞에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혜인이의 도움을 조금 우리 혜인 선생님의 도움을 조금 받아서 어, 못 찾겠네. 했습니다. 최애 색깔은 파란색. 여전히 파란색입니다. I can play guitar. I can't. 아, 맞다. 통화 사진 바꿨어요, 여러분. 이렇게 전화 올때 사진 바꿨습니다. 마음에 드나요? 아니요, 기타 안 배웁니다. 근데, 막, 손동작, 전화하는 거, 이거랑, 막, 한다고 하잖아요. 저도 전화를 이렇게 해본 적은 없거든요? 근데, 저도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표현은. 뭔가, 이거는, 모르겠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왠지 모르게 저 어차피 말은 나만 하고 있는데 자꾸 헤드폰을 벗게 되네? 집 전화가 있긴, 어릴 때는 있긴 했는데,
막 받아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애플워치 소개해달라고요? 저는 스트랩, 이거는 스포츠 밴드고, 그냥 가죽 스트랩도 쓰고, 스포츠 밴드도 씁니다. 세개 쓰고 있어요. 바쁘지만 제 전화는 받는다고요? 아이고, 꼬였어. 노래 듣고 있어요. 그때 그 노래. A sickly romance in the air. Lovers stroll without a care inside. 제가 꽂히면 그것만 들어서. Cause the sun's in case of the skies and best friends found a new guy. I'm only getting older. 근데 이분이 그 제가 원래 Beautiful Strangers라는 노래를 되게 좋아했거든요. 근데 그 노래를 부르셨던 분이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놀랐어요. 이 컬러가 되게 진한 것 같지만 계속 바르게 돼요. 립밤으로 좋아요. 졸업사진에 마름모아트 너무 좋지. 립스틱 프루티 코랄. 안 되네. 그냥 안 됩니다. 여러분, TMI 하나 해드릴까요? TMI. 버니즈가 몰랐을 것 같은 사실. 저는 반곱슬입니다. 빠밤. 반곱슬이 일본어로 뭐지? 구세계? 구세계? 구세계 데스. 구세계 데스. 모토 모토 구세계 데스. 테마이 데시다. 이조 데스. 맞아요. 그냥 자고 일어난 머리입니다. 약간 속이 더 심해요. 아니요, 어텐션 때는 그냥
뭔가 이렇게 매번 폈던 거고. 뭔가 오늘 렌즈가 되게 마음에 들어요. 원래 스모키를 하려고 이 렌즈를 꼈던 건 아닌데, 마음에 드네? 어때요, 버니즈? 근데 들어오자마자 버니즈가 피곤해 보인다 그래서. 지금 예쁘다 그러는 거 다 거짓말이야. 지금부터 다 거짓말로 받아들일 거야. 다 거짓말이야. 약간 피곤해 보이고 아파 보이는 맛이 있어요, 여러분. 혜인 선생님이 그러셨어요. 원래 그런 맛이 있는 거라고. 이쁘긴 한데 피곤해 보인다? 오케이. 그럼 뭐. 혜인 선생님. 아, 근데 이게 좀. 저는 연주할 수 있는 악기는 딱히 없습니다. 근데 그 예전에 캐나다에 잠깐 학교를 있었을 때, 아주 잠깐 있었을 때, 아주 잠깐이에요. 아주 잠깐, 진짜 몇 개월 있었을 때 연주를 했었어야 됐어요. 그래서 그냥 잠깐 했었는데 클라리넷이라는 악기를 잠깐, 그냥 잠깐 입에만 댔었습니다. Clarinet. And my friends was playing trombone. It was super cool. 맞아요. 징징이가 연주하는 그 악기가 클라리넷이었습니다. 배워보고 싶었던 악기는 사실 기타가 맞아요. 오늘의 옷을 보여달라고요? 아, 맞다. 오늘 my new shoes. 아, 이거 진짜 간지인데. 블랙 에어포스예요. 근데 봤죠? 간지 인정? 아니, 제가 원래 양말을 잘안 신거든요. 그래서 근데 오늘은 이제 원래 안무 연습이 있었어 가지고 양말을 신었는데 some reason 취소돼서 그냥 양말 신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냥 양말 신는 사람. It's me. 아니요, 패션 잘 모릅니다. 렌즈 뭐냐고요? 뭐였지? 뭐였지?
오렌지 그레이인데 Oh my gosh, what was it? 아우, 타자 왜 이렇게 못 쳐? 맞출 수 있는 버니즈 여러분? 걸프렌즈 아니에요. 직경이 그렇게 크지 않아요. 눈 크기 때문에 맞출 수 있어요? 아, 정확하게 알려주고 싶어서 그래요, 여러분. 조금만 기다려봐요. 아! 오렌지 샤인 터치 밀키 그레이입니다. 오렌지 샤인 터치 밀키 그레이에 퇴폐미 있는 이라고 내가 말하기 좀 웃기지만 스모키 메이크업 추천입니다. 저는 마음에 드네요. 아니요, 저는 렌즈 끼는 거 원래 처음에 약간 무서워했거든요. 근데 편하네요. 이게 뭔가 껴서 불편하다거나 하는 건 없는 것 같아요. 렌즈가 요즘 너무 잘 만들잖아요. 그래서 엄청 촉촉하고 좋습니다. 저 다니가 그거 한 거 봤거든요. 블루투스 키스. 와, 너무 잘하는 것 같아. 간지 포즈 해달라고? 잘 못하겠어요. Can you hug me? 물 8컵은 아닌데 마시고 있습니다. 퇴폐미 윙크 가능? 어려울 것 같습니다. 보라트 어쨌든 다시 노래를 아 뭐 들으려고 했는데 아까 아 들리나요? 그 얼마 전에
대표님 인터뷰를 읽었거든요. 그냥 그 일본에서 일본 매체랑 한 인터뷰 같았는데 그때 있었던 노래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뭔가 촬영장에서 트셔서 들어본 노래였는데 또 듣다 보니까 자꾸 듣게 되더라고요. 좋은 것 같아요. 맞아요. 스무 살의 생일에 뭐 하고 싶냐고요? 올해 생일이 스무 번째 생일인데 뭐 할까요, 여러분? 스무 살 생일에 뭐 할까요? 조금 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멋있는 걸 해보고 싶어요. 버거 여행? 화요일 4시 30분에는 버니즈들은 보통 무슨 일을 하고 있을까요? 네, 애기 머리들. 어우, 번지 점프는, 할 일 없을 겁니다. 기르고 있어요, 맞아요. 열심히 기르는 중입니다. 학원 숙제? 스카에서 몰래 보고 있어요? 시력이 조금, 네, 난시가 있습니다. 민지 생각. 점심을 지금 먹어요? 후. 제 고향은 어떤 곳이냐면요. 공기가 좋아요. 이상입니다. 약간 건조하지 왜? 나 지금 민지 상태야는 뭐지? 엄청 좋은 상태라는 건가? 완전 좋은 상태. You're learning Korean. Oh, really? 민지 언니, 저는 교복 받았어요. 교복 맞출 때 엄청 기분 좋죠. 약간 설레고 떨리고 좋지. 오늘 하니 씨가 저한테 이런 패션이 저에게 잘 어울린다고 칭찬해 주셨어요. 감사합니다, 하니 씨. 이거는 출국 때 입었던 자켓.
고양이 하트. 어렵다. 고양이가 되어보자 대신. 캣. 휴대폰 적당히 보는 법은? Yes to wrong person. Ask to Daniel. 멍멍이. 모닝콜로 속의 굿모닝이죠. 못하겠어. 하루를 시작할 때라고 하니까 부담스러워. 컴퓨터스 working hard. 영어 듣기 해야 하는데 듣기 싫어요. 하기 싫어요. 저는 영어 듣기 할 때 생각하면 일단 손이 빨라. 귀는 일단 듣고 손으로 다 적고 있어. 이렇게. 뭔지 알죠?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해서 내용 요약을 해가지고 이렇게 잊었고 그랬던 때가 있었다. 마름목골 하트? 마름목골 하트입니다. 마름목골 하트. 어?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진짜 우리 사이에서 엄청 유행이었어요, 이거. 내가 괜히 얘기해가지고. 내가 괜히 시작했지, 뭐. 뭔지 알아요? 어떻게 알지? 저 약간 도파민 중독? 뭔가 공손한 하트야. 공손한 하트. 앞으로 기사사진 약간 이렇게 찍어볼까요? 아닌 것 같습니다. 기사 제목이 또 기사분들이 엄청 센스 있으셔가지고 약간 공손한 부위 이렇게 써주실 것 같고 그렇습니다. 승무원 같다고요? 이게 뭐가 그렇지 않습니다. 손이 예쁘다고? 아니야, 자꾸 손이 예쁘대. 아니에요. 손 예쁘다 그러면 진짜 예쁜 줄 알아. 안 예뻐요. 근데 그건 맞아요. 약간 이모티콘 부위 같아. 진짜 예쁜 줄 압니다. 안 예쁩니다. 민지 언니는 다 예뻐. 아니야. 그렇지 않아. 엄청 크다, 진짜. 맞아. Oh, I missed it. 이어폰이랑 헤드폰은 어느 쪽이 좋아? 어느 쪽을 사려고 고민하는지 좀 추천해줘. 저는 근데 얼마 전에 줄 이어폰 다시 샀어요. 왜냐면 이제 여기 친구가 이제 C타입이어가지고 C타입에 맞는 줄 이어폰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Oh, I have something to show you guys.
이게 이렇게 대표님이 주신 파우치거든요? 근데 여기 안에 이렇게 줄이어폰을 넣어 다닌단 말이에요. 그럼 좀 안 꼬여요. 대박이죠. 제 나름의 생활 꿀팁이에요. 저 스스로의. 조금 딱 맞는 케이스에 넣어 다니면 안 꼬이더라고요. 대박이죠. 안 꼬입니다. 어쨌든 맞아요. 제가 저 닮아서 골랐어요. 다섯 가지 디자인이 모두 달랐답니다. 대표님이 It was Amsterdam or Barcelona. 그때 거기 뮤직비디오 찍으러 갔을 때 Maybe Spain. 그때 골라주셨던 건데 어쨌든 제 이어폰 파우치예요. 근데 이게 C타입이 아니라 8핀이어가지고 저의 서브폰에는 맞는데 제 메인폰에는 더 이상 안 맞아요. 그래서 다시 샀습니다. 뭐 어떡해요. 다시 사야지 뭐. 그래도 너무 예쁘니까. 어쨌든 이거 저 나름의 저의 꿀팁입니다. 줄이어폰을 이렇게 미니 파우치에 넣고 다니면 안 꼬이는 거. 물론 꼬일 때도 있어요. 원래 그런 거 아니겠어요? 안 꼬일 줄 알았는데 꼬이기도 하고 꼬일 줄 알았는데 안 꼬이기도 하고 그럴 때도 있는 거죠. 인생이 그렇지래.